파리 모터쇼 벤틀리 컨티넨탈 GT3 최초 공개. 벤틀리가 2012 파리 모터쇼에서 컨티넨탈 GT3 레이스카 컨셉트 모델을 최초로 공개하고 2013년 말까지 모터스포츠계에 복귀할 의향을 밝혔다. 영국 본사의 모터스포츠 팀이 전담 개발하고 있는 컨티넨탈 GT3는 양산형 일반 차량을 활용해 레이싱카를 개발한다는 벤틀리의 철학에 반영된 모델이다. 역대 벤틀리 양산 모델 중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신형 컨티넨탈 GT 스피드에 기반을 둔 GT3 컨셉트카는 폭발적인 퍼포먼스와 탁월한 고속 안정성, 그리고 검증된 내구성 등 벤틀리 쿠페의 고유한 특징을 계승하면서 레이스 트랙에 최적화된 사양을 보강한 모델이다. 사륜구동인 양산 모델과 달리 후륜구동 방식을 채택했으며 모터스포츠 하드웨어와 에어로 다이내믹 패키지를 장착했다. 벤틀리는 컨티넨탈 GT3를 통해 2013년 말경에 모터스포츠의 세계로 귀환할 예정이다.